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텃밭에 물을 심어 놓았던 것을 이제 수확하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서리가 많이 내려가지고 이대로 놓아두면은 무에 바람이 들고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이제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는 잘 컸고요. 여기 보시면 무가 잘 자랐습니다. 이제 일단 저장을 하려면 일단 다 뽑아야 되겠죠. 일단 뽑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열심히 무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뽑아봐. 응. 하나, 둘, 셋. 우와, 큰거 뽑았다. 큰거 뽑았다. 우와, 무큰거 뽑았다. 시준이도. 우와, 큰거 뽑았네. 또, 가자. 뽑고. 여기는 나뭇잎이 많은 거 아니야? 안 보여. 대박 큰거 맞지? 우리 아들내미들 잘한다. 와이고 잘한다. 여기 첫 번째 제일 큰 거야, 여기. 시우야, 밑에 나뭇잎은 뿌리를 뽑아야지. 뿌리를 밑에 잡고. 우와, 시준이 잘한다. 우와, 시우도 잘했다. 이렇게 아이들이 무 뽑는 것을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무를 다 뽑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무를, 무청과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데요. 일정 부분 너무 이 정도로 이제 잘라서 이제 무청과 무를 분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무를 수확해서 비료 포대에다가 이렇게 담고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이렇게 끈으로 꽁꽁 묶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묶어 둔 비료 포대를 이제 창고나 이제 영하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곳에다가 보관을 해 두시고, 온도가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되시면 못 쓰는 이불이나 뭐 헝겊이나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무청은 이제 그늘진 곳에다가 이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두시면 나중에 이제 드실 수 있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